꾸닥꾸닥 꾸닥꾸닥. 여기서 골라야 돼. 색연필, 사인펜, 그 다음에 사인펜. 잠깐만 여기 한번 쭉 보고서는 골라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 연필은 많이 있고 집에. 따 여기 크레올라 이거. 이거 필요해? 이거 색연필. 아니 그거 그렇게 많은 거 필요해? 필버스 없는데. 저 필버스 12불. 이거 레오도 이거 하나 하자. 엄마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크. 어 밴드지 사야지. 어 크레올라 담아 레오야. 자 로이 거. 야 던지지 마 깨져. 이것도 두개. 깨져. 이거 이거 두개. 사인펜 이런 것도 예쁘다. 마카. 마카가 비싸구나. 마카도 하나. 이거 필요해. 형광펜. 이거 사자. 이거 돋보기 맨날 사준다 그래. 맨날 니네가 너가 싫다 그래. 헤드폰 어떤 걸 살까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이거야. 더 큰 거예. 야 엄마 봐봐. 베이비 레오야 아까 그 춤춰줘.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 잘 놔둬야 돼 이제. 잘 걸으세요 자기 자리에. 레오는 여기. 로이 또 이리 주세요. 엄마 도와줄게요. 엄청 긴데. 시다. 이건 왜 이렇게? 이게 귀엽다. 하하하 이거 봐. 오. 허수아비. 여기도 허수아비가 있네. 이런 인형은 너무 귀엽다. 귀엽다. 빨대 이쁘다. 반짝이는 거. 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건 무슨 검이야? 볼게. 이 볼펜 좋지. 여러 가지 색깔 나오는 볼펜. 우와 이거 봐. 러버덕. 뻥뻥 뻥뻥. 저거. 이 방귀. 방귀 뻥뻥. 방귀 뻥뻥. 어 이런 건 좀 무섭다. 어 이런 건 좀 무섭다. 우선 이제 조교가. 드라큐바다.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이거 무섭다. 뭐 반짝이는 거 있는데? 아 그거? 아니 이거 해보고 싶은데. 그거 왜 해? 어디다 해 그거를? 그냥 해봐. 불 켜봐. 불 켜.
옆에도 불 켜봐. 수리수리 마술이. 오, 수리수리 마술이 빗자루야? 응. 네일 진짜 귀엽다. 자꾸 목걸이도 있어. 어, 이거 봐. 여기 내가 산 거 있다. 스티커도 있다. 어이, 어, 저기 봐요. 스티커. 얘가 그거 한 거지? 그래. 어, 저기 봐요. 짜잔! 달라라마에서 80불 쓰고 온 그 다이소 가서 8만원, 9만원치, 10만원치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흙 샀어요. 흙. 망고씨를 키웠기 때문에 망고씨를 심을 넣고 샀고요. 오늘 가방 두 개. 애들 사인펜, 색연필 이런 거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담아주는 게 더 편하대. 그래가지고 요걸로 샀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싹 들고 다니라고 하나씩. 그 다음에 두꺼운 사인펜 하나씩 여기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얇은 색연필 하나씩. 색연필도 갖고 가야 되고. 지우개 필요하고요. 지우개. 가위 필요합니다. 가위 좀 큰 걸로 사줬어요. 이번에는 애들이 좀 이제 컸으니까 손 안 다치게 조심조심해야 잘 쓰겠죠. 그 다음에 네임펜 애들 물건에 다 이름 써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임펜 샀고요. 이거는 연필깎이, 요 작은 연필깎이도 하나씩 필통에 넣어주면 좋답니다. 그다음에 딱풀도 필요해요. 딱풀은 30cm 자 필요하다고 해서 저 작년에는 플라스틱으로 보냈더니 똑 분절어 먹었대. 그래가지고 쇠로 된 거 샀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퍼백 샀고요. 요거는 베이킹할 때 쓰는 페퍼 종이로 된 거. 그다음에 요거는 크레올라. 크레올라도 필요해요. 이거 새 크레파스 크레올라. 애들 요거 형광펜도 필요하거든요. 형광펜도 보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한쪽은 두꺼운 거 한쪽은 얇은 거 이렇게 돼 있길래 좋아 보여가지고 여기 한쪽은 두꺼운 거 한쪽은 얇은 거 요거 두 개. 장갑 고무돼 있는 화단용 장갑 하나. 그 다음에 네일밴드 하나. 이끼예요, 이끼. 저 뭐냐, 화분 심고 위에 덮으려고 이끼. 이끼를 여기서 팔더라고? 그래서 모스. 그럼 이거는 돋보기. 애들이 돋보기 그냥 갖고 싶다 그래서 하나씩 사줬어. 1.75밖에 안 해가지고. 이렇게 찔끔찔끔 쓸데없는 거 사다 보니까 80불이 된겨. 어, 이거 애들도 네임펜, 사인펜 하나씩 학교 가방에 넣어주려고 네임펜 하나씩 넣었답니다. 애들 헤드셋 보내야 되거든요, 학교에. 그래가지고 헤드셋 하나씩. 어, SK, JK, 그레이드 1 1학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되고요. 보통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사인펜, 색연필 뭐 이런 거 크레파스 이런 거 챙겨오라고 선생님이 준비물 목록에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형아들만 가져가면 돼요. 가방에 하나 딱 챙겨가지고 이렇게 보낼 겁니다. 달라라마에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반찬 구분통? 반찬 구분? 뭐 이렇게 한 실리콘 이거 조그만 용기들 있잖아요. 이거는 곰돌이 모양인가 봬요. 너무 귀엽죠? 그런 거 팔길래 이건 네모난 거 찾고 있었는데 월마트에도 파는데 이거 되게 비싸더라고. 근데 여기는 1.25불. 오호, 1,500원.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모양 샀고요. 이거는 조그만 화분이에요. 이거 샀고 끝! 이깔만큼 사가지고 80불인 거 싫어. 오이구 비싸. 이제 달라라마도 엄청 올랐네. 해봐, 베이비야. 삐까. 삐까. 또 해봐, 삐까. 삐까. 이빨은 두 개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빨이 두 개가 빠졌어요. 어떻게 된 이빨이 없잖아. 이빨이 없어요. 나 어디 있는지. 파리가 뭐죠? 내 뭐지요? 물통에 들어가서 알 나는 거 아니겠지, 물에다가. 거기 왜 들어가? 원래 엄마가 파리가 알 물에 난다고 했잖아. 그래, 맞아. 모기하고 말지 않던 모기? 모기가 물에 났지? 그럼 파리가 물통에 안 들어가? 물통에 안 들어가지. 왜 들어가? 형님, 파리가 물...